안녕하세요. 전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제가 인형뽑기를 구매해봤는데요. 제가 한국에서 구매를 해왔어요. 제가 인형뽑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제 여기 위에 부분에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제가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금 물 넣었거든요. 우와, 기울어져가지고 곰들이 한 명이 공짜로 올라탔네요. 한번 해볼게요. 제가 하고 있잖아요. 여기 이렇게 있어요. 여기는 동전 넣는 데고요. 여기 들어있어요. 가짜 동전이 하고 있잖아요. 우리가 건전지는 사야 돼요. 되게 큰거 뭐였든 기억이 안 나는데, 이건 내렸다 올렸다는 거고요. 이건 옆으로 오른쪽 왼쪽이고요. 이거는 뭐지, 앞뒤로 움직일 수 있어요. 네, 제가 한번 해볼게요. 하고 건전지 넣는 부분은 맨 끝에 부분이에요. 하고 동전이 이쪽으로 와서 동전을 이쪽에서 꺼내시면 돼요. 하고 여기는 파워 오프나 온을 할수 있어요. 소리가 엄청 커요. 하고 이건 타이머예요.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. 귀엽죠?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잡혔어요. 이 동전을 다쓸 때까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이번엔 아무것도 안 잡혔어요. 시간이 1분 정도 될 거예요. 한번더 해볼게요. 너무 귀엽죠? 여기 입도 있네요. 아, 이게 뭐냐면요. 이건 따로 구매하셔야 되는데요. 이거는 따로 구매하셔야 돼요. 이거는 제가 문구점 같은 데 가서 팔은 건데요. 이건 퍼즐 지우개예요. 퍼즐 지우개요. 그래서 퍼즐 지우개에서 이렇게 막 분리도 돼요. 이렇게 하면 분리하면 코알라 같죠?
분리되는 지우개예요.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아까워서 안 지우고 전 인형뽑기 용으로 쓰고 있어요. 하고 이거 갖고도 놀아요. 너무 귀엽잖아. 아, 어떤 건 근데 제가 넣은 것 중에는 아닌 것들도 있어요. 귀엽죠? 돈을 안 내고 하면 여기에 뭐 빨간불이 들어왔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? 한번더 해볼게요. 썰매를 잡았어요. 와, 돈이 얼마 안 남았어. 5개밖에 안 남았어요. 한번 해볼게요, 더. 안 됐어요. 시간이 오버됐어요. 4개의 코인이 남았어요. 한번 더 해볼게요. 거리 잡았어요. 너무 귀엽죠?
조금만 더 해볼게요. 그러면 두 코인이 남았죠. 안 돼, 돈 먹었다. 할수 있는데요. 네, 그러면 다음번엔 더 재밌는 놀이기구를 갖고 놀아볼게요. 하고 이번에는 이런 뭐지? 한몇 코인이었더라? 한 7개였던 것 같은데요. 6개를 잡았어요. 너무 다 귀엽죠? 썰매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. 크리스마스트라고 여기 써있는데요. 이거 컴퓨터로는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. 하고 이건 거래요. 안녕! 아까도 소개했지? 이거는 파란 고래인데요. 얘는 눈이 이렇게 없더라고요. 원래 다이 고래는 이래요. 이게 근데 이거보다 전 귀여운 것 같아요. 이런 스타일보다. 안녕? 나는 할아버지 고래야. 바이바이. 옆면 아가리 소개해드릴게요. 안녕? 나는 아가지랑. 저 있어. 등껍질이 딱딱해. 그럼 안녕. 안녕? 나는 코끼리야. 소방관 아저씨. 호호. 제가 제일 좋아.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맨 있는데요. 이게 그중한 개예요. 안녕? 나는 참외국빈 곰돌이라고 해. 안녕. 오늘은 제가 인형 뽑기를 놀아봤는데요. 뽑으면 다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. 다시 넣을 수 있어요.
그걸 돈을 빼면 돼요. 네. 그럼, 안녕!